잠깐 간단한 서명으로도 성격을 알 수 있을까요? 사실 내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서명입니다. 오. 이름이죠.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글씨 쓸 때 자기 이름은 수천 수만 번을 쓰거든요.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배우 장동건 씨의 서명에서는 뭐가 보이나요? 맨 첫 자가 이게 지읒자잖아요. 지읒자가 굉장히 크죠. 첫 부분을 굉장히 크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대 기질이 있고 과시욕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. 그래요? 해외 필적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큰 앞글씨. 앞에 큰 사람이 있고 뒤가 큰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. 국적이 어디든 언어가 무엇이든 연예인에게 주로 보이는 특징이란다. 그다음. 그 가로선이 길게 뻗거든요. 가로선이 이렇게 길죠. 이렇게 길게 가거든요. 이름을 쓸 때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? 인내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건 분명합니다. 그래요? 인내심이 강한 운동선수의 경우 긴 가로선이 포인트. 어머 어머. 이 또한 전 세계의 필적학의 공통분모라는데. 연구 결과가 있네요. 그렇다면 순간포착 MC들의 글씨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? 이거 때문에 기대하시라. 개봉 박두. 첫 번째로 임성훈 씨. 그 시우자의 윗부분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긴 거는 최고가 되려는 의지가 강하다. 진짜요? 각이 많이 안 집어온 걸 보면 사람이 좀 부드럽고 그리고 좀 육체적, 정신적 에너지 좀 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. 다음은 이윤아 아나운서. 아니 그런데 왜? 왜요? 글자 간의 간격이 매우 좁아요. 그래서 자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. 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뭐 이러는 걸로 봐서 틀에 박힌 거를 뭐 좀 거부하는 성격이다. 맞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박소연 씨. 긴장되시죠? 네, 긴장되네요. 예상이 안 돼요. 처음에 시작하는 핵이 비틀림이 없이 곧바로 시작하거든요. 그럼 솔직하고 그런 분일 것 같아요. 무대 기질, 뭐 최고가 되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일반인이라고 해도 좀 나서기를 좋아하고 좀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성격. 세 분 모두 글씨만 봐도 연예인 티가 팍팍 난다네요. 저희 순간포착 세 분 MC예요. MC. 주인공의 친필 컬렉션에 MC들 사인도 추가. 몰랐습니다. 사인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근데 제가 분석한 게 맞습니까? 진짜 났어요. 필적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. 네.